나와 삼재라지만 그것도 나쁜 삼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유 고집만 많이 내세우지 말아요. 그러면 손해를 본다라고 하시거든요. 손해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분들은 주식에 만약에 좀 손해를 봤다 하면 주식도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상관없이. 2021년도 네. 소띠분들 운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아 진짜요? 네. 전체적으로 연세를 다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봤어요. 아 그러면은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24분들부터 네. 내년 25이 되시죠? 24살 정치 소띠가 더 세, 고집이 세요 이분들은. 네. 제발 남은 말,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안 좋은 건 없어. 자기 고집만 많이 내세우지 말아요. 그러면 손해를 본다. 라고 하시거든요. 아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은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네, 자기 고집 내세우면 상관하셔야겠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손해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36, 내년에 37이 되시죠? 이분들은 36살에 네. 내년에 이분들 물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저축을 요때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외국에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한 거 네.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손해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분들이죠. 내년에는 이제 49이 됩니다. 아 이분은 좋은 일 많겠네. 48이 최고 좋다 그러시거든요. 이분들은 주식에 만약에 좀 손해를 봤다 하면 주식도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상관없이. 아마 삼재라지만 그것도 나쁜 삼재는 아니다 이거예요. 직장 이동이 있는데 좋은 대로 직장 이동도 있고 승진도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 복삼재에 가까운 삼재예요. 복삼재 가까운 삼재. 네, 마흔열대 개축생의 소띠가. 최고네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예선분들. 내년 예선 하나가 되시죠? 이분은 네. 용궁회를 자주 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용궁 바닷가. 내가 매매가 잘 안 된다. 네. 내 아이가 아프다. 바닷가를 자주 갔다 오시면 좋은 일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데 바다를 이제 바다 물 근처로 안 가면 되시는 분들이고. 예. 이 내년에 예순 하나가 되시는 분들은 예. 바다를 가면 오히려 좀 좋은 기운을 받는 건가요? 오케이. 아. 그 바다 밑에 네. 누가냐 용궁이잖아요. 네. 바다 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들을 말하는 거죠. 아. 예, 좋은 기운을 받아 오시라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 중에 제일 좋은 연세는 나이대는 48세 개축생 소띠 아. 이분이에요. 말 그대로 코로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 개 중에 네. 나하고 합의되는 어떤 신의 합의 네. 이런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신의 운이 큰 분들이 거의 48세 개축생의 소띠가 많다 이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네.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조상님께 빌고 신께 빌고 해야지만이 그 많은 덕을 갖다가 플러스로 또 받는다 이거예요. 길을 좀 잡아주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선생님. 잘 된다고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아싸 나 내년 잘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진짜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그냥 돈다발이 들어오는 그런 횡재가 있는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48세에 들은 분들이 다 횡재하고 다 48세 개축생인 소 정말 사람들이 네. 얼마나 많아요.